네, 안녕하세요.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는 정규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커스 어십 감사함으로의 앞부분에 나오는 베이스 필인을 같이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연주를 보고 나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연주를 보셨는데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먼저 이제 다시 한번 필인을 봐보면은 이렇게 되는 이제 한 마디 필인이에요. 음을 그러면 하나씩 봐보면은 처음에 D, 그다음에 A, 그다음에 1번 줄에 이제 E인데 E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로 이렇게 올려주면서 소리를 내줘야지 느낌이,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D, C샵, A, E, 그리고 마지막 개방현 E. 이렇게 되는. 제가 처음부터 해볼게요. 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둘, 셋 여덟 번째 마디에 지금 했던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또 많이 하죠. 일단 라인이 어렵진 않지만은 지금처럼 그래도 치는 음들이 꽤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어디를 누를지 라인을 아니까는 거기에 맞춰서 왼손에 손가락 배치를 모양에 맞게 정해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라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기에 맞춰서 손가락 모양을 내 손가락을 딱 어떻게 누를지를 정해놓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계속 할 때마다 손가락이 이제 모양이 바뀌어버리면은 연주자도 헷갈릴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정해놓고 그대로 반복을 해서 저절로 외워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연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다시 해보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잘 연습해서 실제 반주할 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